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진행할게요. 빨리 가야 되겠거든요.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흩어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한 번쯤. 자,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리모델링 계획이라는 것은 세대 증가했을 때죠,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 4번이요. 수직. 수직할 때 뭐요? 세계층 맞죠? 세계층인데 대통령이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층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네, 근데 뭐요? 14층 얘는 뭐? 두 개. 짝수가 나와야죠, 짝수. 15층은 홀수. 세 개. 여기 헷갈려요. 14층은 짝수가 나와야 돼. 15층 홀수잖아. 홀수가 나와야 된다고. 15층은 세 개, 14층은 두 개. 위에는 땡땡땡 세 개, 세개 보시면 되고, 1층 필러들 전부로 해도 되고, 10년. 그죠? 구조 안전 이상이 없다고. 상가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한번더 볼게요. 리모델링은 이렇게 되죠. 리모델링은 두 가지. 대수선하고 총축으로 나눠지죠. 사용검사일이 승인된 15년 이상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죠. 면적, 세대 증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면적은 기본적으로 30%, 10분의 3% 이상. 다만 85제곱면은 10분의 4. 그죠? 그다음에 세대수 늘어날 때는 세대는 15% 이상. 그죠? 15% 이내. 그 중에 15층은 홀수가 나와야죠. 3계층. 14층은 짝수. 그다음에 뭐 있어야 된다? 서류. 뭐? 구조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이해하시죠?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정도 문제나 알고 계시면 문제풀이 다풀수 있죠. 자, 허가 기준, 리모델링 허가 기준. 허가 기준까지 갑니다. 75, 50, 75, 그죠? 입주자 사용자 관련 전체 동의 받는 거죠. 근데 조합이 할 때는 이렇게 받는 거죠. 뭐를 구분 소유자하고 의결권을, 그죠? 어떨 때 단지 전체 할 때는 75에 기본적으로 50%, 동으로 할 때는 무조건 75%. 구분 소유권하고 의결권. 근데 공동주택하고 상가는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거는 그대로 보면 되고, 구조의 안전이 이상 없어야죠. 구조에. 그다음에 이거죠. 1층, 저기, 필로티, 그죠? 필로티를 복리, 부대 사용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뭘 한다? 단지별로, 동별로 한다. 단지별로 할 때는 이렇게, 동별로 할 때는 이렇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누구랑 10년 이상 됐는데 상가는 공동주택하고 같이 할수 있다라고 잡으시면 되죠. 다만 요거, 동일 건축물은 그 범위 안에서 해라. 여기 지민이 지금 안 나와요. 문제 예상에. 근데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다만, 동일 건축물은 증축 면적 안에서 해라. 요 지문이 지금 우리 교재에 어느 문제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게 다만이란 표현이 있는데 구성이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은 세대에서 증가하면 기본 해야죠. 누가? 도시사 빠지죠? 리모델링 거의 저기 시내, 저게 특광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뭐저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사는 빠지죠. 그래서 누구만? 특광, 대도시만. 시도시가 빠지면서 몇 년? 10년 단위 하고 검토는 5년마다. 그죠? 타당성은 오타. 5년마다 해라. 뭐를? 계획을, 기본 계획을. 이 정도 알고 계십니다. 자, 문제 또 갑니다. 문서 보관. 이거 다 맞추셨죠? 에이. 이거는 지금 처음 보는 건데? 4번, 3번 문제는? 다, 3번은 4년이에요, 4년. 네, 4년입니다. 4년. 요거 바뀌었다 그랬죠? 급수가 3년? 네, 3년 추가로 나왔어요. 네, 야, 보세요. 관태 몇 년? 5년. 3년 하수도 근로자 어린이 성희롱에 전문건설까지 여기 추가로 들어왔죠. 그다음에 기타 2년. 그다음에 서로 뭐 서로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적 투쟁, 예,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 어떤 거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하고 근로명부, 노동조합. 아, 문제에서요? 조합 설립? 3년입니다, 3년. 네네, 3년. 3년. 소득, 3년에 30일. 자, 부당해고.
부당해고 쫙 아시죠? 15일, 10일, 30일. 그죠? 기본적으로 부당해고 자, 재심 판정, 소송, 중앙 중로위. 그죠? 요 정도 아셔야 돼. 그다음에 판정. 뭐예요? 2번에 뭐예요? 재심 판정 소송의 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네. 자, 노동위원회 구제 기각 재판 할 때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죠. 그대로 살아있죠. 소송 진행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이제, 여기서 뭐죠? 한번. 똑같은 문제인데, 자,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해고할 때는. 그 다음에 평균임금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에요. 혜택, 통상임금 30일 지급해야죠. 그 다음에 경쟁사 해고될 때는 누구? 근로자 대표한 자에게 50일 전에 해야죠. 그 다음에 구제명령 들어갔을 때, 구제명령 들어갔을 때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할 수 있는데, 구분되죠? 그죠? 지방하고 중노위가 구분되죠? 언제?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됐을 때, 10일 안에 재심 청구할 수 있고, 10일 안에 재심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겼을 때, 부당해고 어겼을 때, 사업자가 됐든, 사업자가 어기겠지. 그때는 뭐냐? 11.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서 이행 강제금이 나가죠? 몇 번 나가죠? 두 번 나가죠? 얼마 나가죠? 4천만 원. 그럼 8천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요? 15일 안에 강제금 안 냈을 때 알려주죠? 그죠? 알려주고, 이행 강제금 할 때 부과해야 되고, 하지 못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되죠. 자, 요거는 뭐, 차트를 보니까, 요랬을 때가 부당노동행위죠? 노동했을 때.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부당노동행위예요. 다섯 가지. 여러분 교재 7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자,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았을 때, 뭐예요? 5번이네, 5번. 종전보다, 뭐예요? 3학년 2반. 3학년 2반. 최저임금. 최저임금 3학년 2반. 3개월 내에. 100분의 1 최저임금 연대에서 지급받죠. 그 다음에 무효인 부분만 처리하는 거죠. 가족하고 선언법은 해당하지 않고 최저임금. 그 다음에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기간 몇 년부터예요? 10년. 10년 또? 2년. 3년. 2년, 3년, 5년, 10년이잖아요. 2, 3, 50. 어떻게 외웠어요? 2, 3, 50, 20. 15, 25, 나머지, 기억나세요? 15, 40, 25.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지문상으로 보면, 다시 봅시다. 책임이 가장 긴 거, 어떤 거예요? 기초하고 지정, 지반, 그렇죠? 보시면, 대지조성 5년이고, 마감은 무조건 뭐예요? 마감은? 미칠 수도 2년, 그죠? 그 다음에 급배수, 위생, 보온 3년. 이건 우리가 안 해왔던 거고, 기초 지정 지반은 10년, 그리고 지붕 홈턴은 5년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죠. 요거. 다시 한번, 요거 보세요. 2년, 3년, 5년, 10년. 네. 요거 한번 보시오. 나머지 지방 철철 대조 지지분. 자, 보시면 되고, 외울 거. 그 다음에 하자. 하자. 내력구조 하자는 몇 년? 10년. 요거지 10년까지 보세요. 내력구조 하자.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 주요 구조부 이상이 있을 때 안전진단까지 하죠. 하자보증금 나오네요. 하자보증금. 자, 2년, 3년, 5년.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년. 20년. 다 더하면 20년. 그리고 15년, 25년, 40년. 자, 하자비용은 사업 주체가 처음에 사용검사권자한테 주죠. 시장한테 주죠. 그럼 시장에서 이제 대표가 구성되면 시장은 관리주체 보관하게끔 하죠. 입주자 명의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용도는 요거 외에 못 쓰죠. 하자 보수 비용밖에 못 쓰는 거죠. 하자 보수 비용, 하자 보수 비용, 하자 보수 비용, 하자 보수. 그 앞에 보면 단서를 보면 판정서, 시설이든 시설 공사. 그다음 위원회가 하자라고 인정한 경우, 그다음 재판 경우, 하자 진단 결과. 요 네 가지 용도 외에 쓰면 안 되죠. 요때 안 쓰면 잘못 쓰면 얼마? 2천만 원. 여기 2천만 원이잖아요. 용도에 쓰면. 그 다음에 용도, 서류, 인감, 둘이죠. 복수인감이죠. 이때는. 그죠? 장기선 충당금은 아니죠.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얘는 복수인감이에요. 하자는. 왜냐하면 하자를 주민들이 잘 몰라. 돈 얼마 들어. 보통 몇억 단위 들어오거든요. 5, 6억 단위, 10억 단위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발급 기관에서는 또 통보해 주죠. 시장한테도 우리 나갔습니다. 또 받은 사람은 대표회의에서는 사용자는 시장한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에서 통보해 주죠. 30일 안에 다 통보해 주죠. 이렇게 흐름을 쭉 흐름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흐름을 쭉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그죠? 마지막에 남은 돈은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앞에 2년, 3년, 5년, 10년 마감. 그죠? 그거는 어떤 거 이런 것들 하면은 큰 틀로 프로그램 나오죠. 자, 그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장기수선 계획 전반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에 옳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2번이네요. 그죠? 왜? 이거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매년이 아니죠. 장기수선에는 3년. 그죠? 3년. 3년만 다녀요. 저 저번 주에 장기수선 교육을 한번 했는데 3년이에요, 3년. 소장입니다. 아직 그때 머리 터져. 네. 머리 터져요. 근데 잘 하고 있어요. 자, 세대사 관계없어. 승강계 설치되는 장기수선 계획 회의죠. 그죠? 기본적으로. 자, 3년 보고, 내구현을 가면 뭐, 요거, 지문 잘 보세요. 내구현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금액은 뭘 한다? 장기수선 계획. 요거 바꿔놓는다니까. 내구현안, 이런 것들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장기수선 계획, 얼마 부과하는 거 있죠? 계산하는 거, 공급 면적의 총 그건 저기 장기수선 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요율 관리 규약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주의 가변수 서면 등에 했을 때는 입주자의 가변수 하자 심사 분쟁조사 쓸 수 있다. 추가로 장기선 계획 돈을 나오죠. 여기서. 자, 장기선 계획은 300세대 이상. 승, 중, 지, 동. 그죠? 이 세대는 뭐 해야 된다? 장기선 계획을 해야 된다. 의무 관리 대상은 틀리죠? 의무 관리 대상은 300세 이상에 150세대 얘가 들어가죠. 그죠? 의무관리는 똑같은데 얘가 들어가 150세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최초해요? 최초 수립자가 사업주체지. 사업주체가 건설을 지은 사람이 가장 시설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업주체하고 리모델링 한자가 제출하죠. 사업권자한테 하자보증금처럼 그걸 받아서 우리가 관리주체에서 받아오는 거죠. 그게 최초에 만들어진 장기선 계획이죠. 그걸 수정 보완하는 게 3년마다 조정하는 게 누구라고?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 주체가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네, 흐름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얘네들이 사업 주체 이걸 몰라, 잘. 지분 잘 지어도 장기선 계획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 세워. 그걸 다시 반려시켜요, 지금. 현재 그래요. 보완할 수 있다고. 시장이 수립기준 교체 범위 정한다. 라고 되면 되고. 정면. 그죠? 30년, 25년, 25, 이거, 발주, 오피스 소변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아시금 계단, 호동, 배송함, 가자, 나머지, 급백의 순환 밸브 자주 마모되고, 보수합시다. 누구하고, 보안철 도와서, 쭉 해서, 요 정도, 단답형으로 안 나오죠. 전체도 안 나오죠. 지문 하나가 나옵니다. 지문 하나가. 전체가 나오면 좋아, 전체.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답 있잖아요. 딱 떨어지는 답. 딱 떨어진다. 딱 떨어진다. 자, 검토조정 누가? 입주자 대표가 관리주체가 누구? 사업주체에서 받은 거. 아까 얘기했죠? 대수선 리모델 한자는 받은 거를 3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누가?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가 3년마다 하는 거죠. 예, 검토하고 보관하고. 그 조정도 하죠. 예, 3년마다 법적으로 검토하지만 조정도 할 수 있죠. 예, 그다음 조정 주기는 3년 전에 할 때는 예, 전체 입주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가로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힘들죠. 입주자 동의 어떻게 받습니까? 가반수를.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 알고 있는데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대로 안 하면 과태료 나오죠. 보수해야 되고 아까 장기선 계획대로 보수 안 하면 얼마? 1,000만 원. 예. 자, 조정, 교육 누가 한다? 관리주체는 시, 도지사가 할 때 하죠. 예, 요거. 누구 한다? 실시권자 시, 도지사입니다. 장기선 교육에서 한번 봐요. 그때 8시간짜리 교육이에요. 재밌습니다. 네. 자, 요율. 장기선 신나 요율. 네. 이거는 뭐예요? 요율.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관리규약. 다시 한번 봅니다. 내구위원회는 관리규약 정하고 금액은 뭘 한다? 장기선 계획에서 한다. 요 지문 반드시 좀 헷갈리지 않게 하세요. 여기 바꾸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특별 임대에서 특별선 충당금이죠. 법으로 정한 거 특별선 만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반수 서면 동의를 받았을 때는 조정한다든가 진단 감정이 되는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장기선 충당금은 장기선 계획밖에 못 쓰는 건데 입주자 가반수 쓸 때는 조정이라든가 진단 감정이 되는 비용도 쓸 수 있다. 근데 이건 딱 한 번밖에 없죠. 최초 거의 예, 하자 진단 할 때 하자 진단 할 때는 2년 3년 5년 10년 요때 요때 하자 진단 받는 거죠. 그다음 의결 받는 거죠. 사용 절차를 쓰고 싶을 때 장기선 충당 쓰고 싶을 때는 대표들한테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43번 수도 저수도 설치 요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요번에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저수도요. 예, 그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단골이거든 이게. 예,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죠. 매 점검, 위생 점검 매달 한 번씩 해야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거 보세요. 제가 설명 안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제가 PT는 가져왔어요. 알려드리려고. 근데 시간이 일찍 끝내야 되는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거 돌아가시거든 다시 한번 눈에 보면 아는 거예요 다. 그죠? 뭐가 틀린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요번에 내식성, 배수형 태수별부 80cm, 180cm 이상 돼야 된다. 잠금장치 해야 된다. 역류방지장치 뭐 소화수하고 역류방지장치 만드셔야 되고 5m 떨어져야 되죠. 여기 있죠? 5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 사실 100분의 1 5m 초과돼. 이게 틀린 거죠 지금 지문이? 요거 좀 한번 위생연금 매월 6개월마다 청소해야 된다. 근데 청소할 때 뭐예요? 기준 나오죠? 요 받겠다 그랬잖아요. 0.1, 0.4, 4.0. 그죠? 받겠다 그랬죠? 예, 요거. 그죠? 기억나죠? 그 주관식 요번에 안 나왔나요, 여기? 나왔죠? 예. 자, 연결성수관은 차가 쉽게 접근해야죠. 왜? 소화할도 설비니까. 차가 접근해서 연결해서 써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주위에 이런 것들이 유리창이 떨어지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몇 메다? 0.1에서 1메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죠?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쌍구형이죠? 쌍구형, 단구형 아시죠? 송사 표시해야죠. 제가 저번에 사진 아마 그때 건축, 저게 건설 기준 할 때 사진 다 보여드렸어요. 소방 쪽. 기억나시죠? 예, 보여드렸어요. 다. 옥내선을 다 보여드렸어요. 주거형 뭐라고요? 자동소화. 주거형.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용어. 주거형. 주방. 주거형 주방 자동소화장치. 예, 요거. 주관식이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그것도 제가 그림으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미지로. 그죠? 기억나세요? 안 나더라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거 쓰기 힘들어요. 네, 다시 한번. 어린이 어린시설 안전점검. 월 점검 해야 되죠. 표시상태 해야 되죠. 존재 위험을 해야 되고. 자 보시면 3번이 틀렸다네요. 3개월 안전진단 신청해야 된다. 1개월이죠 1개월. 급해야 돼 얘는. 어린이잖아요. 그죠? 3개월 아니에요. 다른 거는 3개월 가는데 얘네들은 급해요. 아이들 다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년간 보관해야 되고 보관은 길게 해야 되고 수리는 바로 즉시로 해야 되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최초 설치 검사하죠. 사업 주체가. 인도하기 전에, 그죠? 누구한테? 관리 주체에 내가 인도해주죠. 안전검사기관에 받은 거 이상 없습니다. 인도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3년마다 또, 2년마다 여기요. 2년마다. 아까 장기선 계획은 받았으면 3년마다인데 얘는 2년마다. 이해하세요, 이제? 정기시설 검사는 관리 주체를 받으면 2년마다. 그 다음에 보험은 며칠마다? 그렇죠. 30일이네. 이거 받으면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받는가 동시에 바로 해버려요. 그 사이에 사고 나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30일에. 2년에 1회 받는다. 대신에 요 점검사항. 요게 작년에 이제 가로 넣혀 나왔죠.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인데. 다행이요. 다행이요. 우리 안 나오겠지. 뭐. 쓰기 나왔는데 우리 나오겠어. 쓰기 나왔다니까 이게.
야, 참 실무에서는 이거 합니다 제가. 네, 합니다. 자, 연결 상태 노후 정도 이제 지문으로 나오겠죠. 지문으로. 그죠? 자, 연결 상태 노후 정도. 그다음에 변형 상태. 여기 S고리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청결 상태, 안전 수칙, 위험물 존재 여부. 뭐 저게 모래 라돈이라든가 납뭐 이런 거, 수은 이런 것들 위험물. 그다음에 그 감염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위험물 존재해야 돼 이야기하고. 자, 안전관리 진단, 양호, 요지, 요술이 이렇게 네 가지로 판정한다. 그랬을 때 관리 주체는 1개월 안에 검사 기간에다 빨리 최대한 이래서 이상이 생기면 1개월 안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린오리 것도 봤어요. 남녀 성희롱 옳지 않은 것 이게 새로 나오는 거예요. 요 지문 다 볼게요. 새로 나온 겁니다. 자, 누구든지요. 새로 개정된 거예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사업주는 신고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경우 사업주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피해자 입은 근로자,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한 근로자,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기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뭐요? 유급이에요,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유급휴가, 명령 조치를, 무슨 휴가? 유급휴가. 돈을 줘야 돼요. 유급휴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사업 주체는. 저는 사업 주체가 야, 뭐 그런 거 이렇게 막았단 말, 안 된단 말이 이제 이게 바뀌어서 이번에 개정. 그다음에 사업 주체 조사 결과 배치. 여기도 뭐예요? 유급휴가예요. 유급휴가예요. 유급. 사업 주체는 조치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된 때에는 배치한 전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그다음에 확인된 때 지체 없이 알려야 되죠. 변경 장소. 그다음에 이 경우에 그 조치에 성의를 입은 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권이 들어야 돼요.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아마 여러분 프린트 나눠 보셨어요? 못 봤죠? 예, 제가 못볼것 같아서 이걸 문제로 가져왔어요. 예. 이건 문제는 이제 최신 문제, 최신 문제. 어느 교재도 없는 문제예요. 자, 48번까지 갑니다, 이제. 자,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이죠? 예, 상병. 몇 년? 2년. 2년, 2년. 그다음 유족 50%, 치유 알죠? 예.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그다음 70%, 3일 이내에 주지 않는다. 요거 단골 지문이야. 얘는 휴업급여 여기에 단골 지문이라고 얘는. 예.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새로 나온 거예요. 요거 제가 아마 교육시간에 저게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 없는 거 누구예요? 예? 그렇죠. 의무는 있지만 하자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 없다 그랬죠. 이게 오늘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자 책임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자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건 너무 간단할 텐데 그죠? 보면 공동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분양 전환하는 사람은 뭐야? 손해배상 책임 없다. 하자는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나머지는 손해도 있고 하자도 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죠. 여기 지문 바뀐 거. 이거 다 맞히셨어요? 다 맞히셨대. 자, 이제 주관식 갑니다. 또 나오네. 하자에 대해서. 자, 보세요. 하자. 다 하자에 대해서 의무 이행해야 돼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예외가 있죠. 그다음 전유 부분, 그다음에 이거죠. 인도일 아까 얘기했죠. 주택 인도 증서. 이것도 지문 나오면 쓸수 있어요. 주택 인도 증서. 뭐를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에게 주택 인도 증서를 주죠. 그리고 30일 안에 공개를 해야 되죠. 예. 네. 그다음에 사업 주체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30일 공개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미분양 누락된 거 15일 안에 줘야 되죠. 15일 안에. 예, 그거 보시고 청구권자는 입주자 대표의 회의 관리 주체 관리단 임차 5명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없다? 공동주택은 없다. 시장 안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왜안 하느냐 그렇게
개입할 수 있다. 사업 주체에게 시장 공수 청년도. 자, 주관식이네요. 주관식. 인수인계 각각 0.5점. 0.5점에 한 거 없습니다. 하나에 2.5점이에요. 근데 제가 0.5로 구성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기억력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0.5점 없어요. 2.5점 하나예요. 문제 하나로 구성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구성한 거는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죠? 설정 한 장. 아, 두 개 쓰는 게 없다니까요. 네, 하나라니까. 어, 하나.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구성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보면서. 한 번쯤은. 그래서 제가 다섯 개 구성해 볼 거예요. 원래 여기 하나만 넣죠. 장기성 계획, 안전관리 계획, 이렇게 하나만 넣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성해 보고, 아, 이거 하면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더라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고민하죠. 이게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력 되는 겁니다. 네. 관리비, 뭐예요? 관리비 뭐예요? 예치금 명세예요. 그러니까 관리비 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죠? 설정 안장 관사의 장적 관명. 요거 인도 한 날. 그 다음에 요거 그죠?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됐고. 66편. 이것도 맞아요. 자격 상실. 아시겠죠? 예, 네, 아까 했습니다. 예, 네, 했어요. 몇 년? 자격 취소한 다음에? 3년. 입주자 대표회는? 금고 받은 다음에 몇 년? 2년.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자격 소실은? 2년. 네, 이렇게 쫙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간? 몇 년? 유예기간이죠? 금고죠, 금고. 예. 네. 그 다음에, 자, 관리사무소장 알겠죠? 자, 선거관리위원까지 봅니다.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자,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장, 금치산자, 한정치도 안 되고, 파산복권되지 안 되고, 금고 받았는데 끝나지 안 되고, 면제 2년 안 되고, 금고 받고 유예기간 있는 사람 안 되고,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않은 사람 안 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 동별대표자 후보자 안 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 안 되죠? 미, 피, 피, 한, 안 되죠? 예.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돼요. 미성년자가. 그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미성년 여기는 됩니다. 여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 해임, 해촉된 사람, 남은 기간에 있는 사람 구분하시고 또 있어요. 임대관리업. 임대관리업. 그 다음에 동별대표입니다. 자, 여기서 2년. 2년. 그죠? 금고 3년. 여기서 다 보셨던 거죠. 금고 이상이고 3년이죠. 3년. 여기서는 2년. 2년. 1, 2, 2. 해피. 그죠? 해임은 2년. 사퇴는 1년. 요거 좀 주의하시고. 금고 받은 후 2년. 요 정도 보시면. 좀 요거 좀 구분 좀 하시고. 아마 제가 비교학도 잘 드린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동영상에 그거 다운 받으셔요. 예. 네, 비교학습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압력 손실. 요거 수정합니다. 10 플러스 4. 5.5. 0.5, 그죠? 0.5 하면은 얼마죠? 아까 0.145 메가파스칼이죠? 수정합니다. 이거 짐은 여기 자 보세요. 예, 이거죠? 0.1, 0.145죠? 예. 이것만 기억하세요. 1mA는 1000mA고 0.1 메가파스칼 10파스칼이라는 거, 그죠? 10파스칼. 제가 조금 이거 몇 번 봤는데 틀렸네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거 수용 부동률 해보셨죠? 예. 네, 어떻게 해요? 예 합하고 합하고 그죠? 170에 두 개 합해서 1.06. 근데 이게 좀 보통 보면 기사 시험에 보면 이게 네 개예요. 8시 네 개로 나와요. 3, 6, 네 개 시간이 8시간씩 쭉 더 늘어요. 더 늘, 어차피 똑같아, 그건. 똑같은데, 늘고, 얘가 하나 더 들어가요. 하나가. 여기는 공장하고 아파트하고 뭐 하나 더 들어가. 예, 네, 더 들어가서 상관없어. 차지 없으니까. 요령만 아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이 시험이 안 나왔다는 사실이죠. 예, 네, 안 나왔어, 아직. 예, 네, 기초 문제 중에서, 전기 쪽에서 기초 문제 중에 안 나왔죠.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이 혼합주택에 뭐예요? 몇 분의 몇? 혼합주택에. 요번에 이것도 바뀌었다 그랬죠? 뭐예요? 3번이 장기선 조정, 특별선 증강, 해당의 공급면적에 혼합주택일 경우에 이거를 사용할 때 누가 한다? 3번이 가진 사람이 한다니, 공급면적을. 여시오,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죠? 사전에 협의합니다. 누가 입주자 대표하고 구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임대업자하고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하고 임대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입주자 대표, 임대 임차인에 그냥 알려줄 뿐이죠. 협의는 둘이 하는 거예요. 예? 네? 다시 한번 임대 임차인 대표회의는 여기 아니라고요. 사업자하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요. 임대 사업자 빠진다고요. 협의하는데. 어떤 걸 하냐? 다섯 가지죠. 관리 방법 결정 변경. 첫 번째. 주택업자 선정. 장기선 조정. 요거.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거. 장기선 충당금이나 특별선 충당금은 임대 사업에 걷는 게 특별선 충당금이고, 이거는 일반 공동주택 걷는 거고, 의무관리단지에서. 요거 쓰는 돈. 그 다음에 관리비 대해서 용역하는 거. 공사하는 돈은 구분하죠. 그래서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죠? 요거 두 가지죠. 얘는 얘로 든다 이거죠. 얘는 얘 두 가지는. 그런데 미합의된 거는 1호, 2호, 3호. 1호, 2호 두 가지라 했죠. 얘 두 가지는 2분의 1. 나머지 세 개. 얘에게는 세 개의 3분의 2. 요거 결정할 때 3분의 2. 얘는 2분의 1. 공급 면제 가진 사람의. 이해하세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개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래도 안 돼. 이게 뭔가 문제세요. 공동을 혼합으로 했는데. 그때 어디로 간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어디? 분쟁조정위원회. 예. 소음에서는 두 가지가 환경거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소음에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하고 환경분쟁위원회까지 두 개가죠? 이따 또 나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혼합단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는 2분의 1을 가진 사람, 이 세 가지는 세 명이잖아. 3분의 2 가진 사람. 결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예외할 수 있겠구나. 돈 가진 거는 니네끼리 따로 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죠. 말로 풀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두 개는 2분의 1 가진 사람, 세 개는 3분의 2 가진 사람. 그렇지만 이게 돈으로 관련된 사람 따로따로 하자. 예,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 안 된다 그러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로 가야 된다. 자, 70번 임원 선출 몇 분의 몇? 다 10분의 1이죠? 예, 뭐의 기준은 500세대 이상이에요.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구성원의 가반수. 해임은 어떻게 해요? 똑같죠? 해임 절차도 똑같죠? 뽑는 절차가 똑같죠? 예. 여기서 미달된 경우, 예. 미달됐을 때는 과반수죠? 여기, 예. 여기 똑같이 나왔죠? 아까 그 얘기예요? 14일 기준되고, 뭐.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3분의 2 아닙니다. 2분의 1. 3분의 2 아니에요, 이제. 2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시험장 하면 2분의 1, 3분의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3분의 1은. 그럼 다 모두 정답하게. 안 나오길 바라야죠. 자, 모두 정답하게. 회의 소집, 입주자 대표의 회의 소집. 어떻게? 구성원의 3분의 1 하고 입주자의 10분의 1 할 때 며칠 만에? 14일. 임대에서는 며칠? 5일, 그렇죠. 임대에서는 5일. 다시. 구성원의 가반 3분의 1 할 때는 14일. 입주자 10분의 1을 제한할 때 14일. 임대에서는 5일.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요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헷갈립니다. 자, 휴업수당. 이것도 바뀌었어요. 개정된 거예요. 몇 개월이에요? 그렇죠. 작년에는 1년이었죠, 1년. 이번에 6월달에 바뀌었죠. 6개월 미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이 짐은 울고 먹은 거 근로자 배우자 3일 5일 6급 짐은 딱 보이죠? 예. 이거 얼마 울고 먹은 겁니까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최초 요번에 나왔죠. 6개월 미만도 육아휴직 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전에는 1년 미만 사람 육아휴직 안 됐었죠. 근데 3학년 8세 8세 2학년까지죠. 예. 다시 한번 이 질문 꼭 확인하십시오. 자, 육아휴직 가면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똑같은 거 아니에요? 72번이요. 두 개 나왔나요? 72번. 문제지에 있는 시험지에 72번이요. 아, 72번이 문제에 여기 없... 이게 73번 문제거든요. 아, 그래요? 아, 72번이 없다고요? 그래요? 72번 뭡니까? 근로기준법. 아, 170. 네. 네. 아,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이거 충분히 검토했는데도 또 넘기네요. 죄송합니다. 요거까지 봤고요. 죄송합니다. 남녀평등 요거 금방 봤고요. 요거죠.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육아휴직. 만 8세 이상. 초등학교 2학년 자녀는 해야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안 하면? 못하죠? 자, 1년, 기간은 1년 이내에, 기간제 휴직기간은 5월달이네. 6월 28일인 줄 알았더니 5월달에 바뀌었어요. 6개월 미만인 줄 해야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은 어예요? 1년 이내 하고 요거, 육아 근로시간 제외한다. 평균인 게 제외하고, 몇 시간? 15시간, 30시간 넘지 않는다. 까지. 요거지 연결해서 보세요. 요게 이제 30일 동안 안 하면 해제되죠? 남자, 5일, 3일, 30일 지나서, 지나면 안 되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 하자, 담보, 책임 종료, 담보, 며칠까지? 예? 며칠까지요? 30일, 사업 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 만료될 때 며칠까지 알려준다 그랬죠? 30일까지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알려주고, 어떤 것들을 알려주죠? 완료된 내용들, 신청하지 않으면 종료된다는 내용, 그런 거 알려주는데, 뭐야,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사실을 의견 청취해야 되죠? 그죠? 단체 게시하고 며칠 동안? 20일. 20일. 그리고 나서 종료된 것 확인할 때, 최종 결정할 때, 주민 동의 받아야죠. 며칠? 5분의 1. 그렇죠. 그래, 의견 할 수 있다. 요거. 5분의 1이,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에요. 예. 요거 그대로예요.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게.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회의 회장이. 아, 그거는 뭐 회의 회장도 되는데 원칙은 회의 의장, 회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장 누구라고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20일 개시하고 5분의 1이 안 나왔어요, 지금. 근데 질문 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주관식으로 하나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 넣는 게 5분의 1 가겠지, 숫자로. 그렇지 않겠어요? 5분의 1. 예. 이거 민원 생길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하면. 그죠? 정확하게 해요. 아니, 회의 회장인데 의자가 하나 빠지는 거지. 입자 대표회의 의장. 근데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는 질문이고. 예. 5분의 1? 얼마라고요? 20일 5분의 1? 꼭 기억 좀 하십시오. 자, 70, 하장분쟁조정위원회. 하장분쟁조정위원회, 뭐예요? 누구의 다툼이에요? 입자 대표 임차인 사업주체. 근데 감리 사업주체죠? 그죠? 이런 사람들 할 때 몇 명? 50명. 그 중에 몇 명? 여기 3호. 3호는 1명. 저쪽에서 몇 명? 3명. 예, 네, 기억나시고. 10년. 관리사무소장 10년. 기타 다 10년이죠. 그 다음에 분과위원은 9명. 에서 몇 가지? 15명. 소위원회는 전문가로 몇 개? 5개. 그 다음에 조정기간은 60일 있는데, 공용은 며칠? 90일. 삽입하지 않는다. 비용 부담은 각자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죠. 정해줄 수 있죠. 그렇게 좀 됐고, 타장 분쟁 조건을 봤습니다. 남녀, 난임 치료. 이게 요번에 바뀐 거잖아요. 예, 난임 치료. 새로 들어왔어요, 난임 치료. 예, 보시죠. 이거는 처음 보는 문제죠. 예. 사업주체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청구한 경우 며칠?
3일. 3일 이내에 휴가를 줘야 하며, 아까 육아, 남자, 5일, 3일, 유급, 3일 줬죠? 예, 네, 마찬가지로 5일 안에 거의 3일이에요. 여기는 유급이 3일이죠? 이내에 주고, 이 경우 최소 며칠? 하루가 유급이에요. 육아에서는 5일이고 3일이 유급이었죠? 여기서는 3일이 1일. 그래서 하고, 어떤 때? 요럴 때. 변경할 수 있고, 이런 게.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거. 요거 새로 요번에 바뀐 거예요. 요거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요번에. 요번에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자, 보시고. 자, 70피뢰침. 고전 문제예요, 고전 문제. 근데 나올 때가 됐어요. 고전 문제. 고전 문제예요. 한번 피뢰침. 뭐예요? 여기서. 서 보호장치. 이거 시설결론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전에 시설결론에서 나왔다고요. 네. 전에 나왔어요. 전에.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서지 보호장치가. 자, 피뢰 설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가져왔는데 쭉 보세요. 한 번쯤. 쓱 보고 가세요. 마지막에. 네. 5, 0.060m. 이게 고전 문제인데, 여기 왜 부각이 되냐. 요새 낙뢰 있잖아요.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대두되고 있어요. 어떤 시사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피뢰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하고 가십시오. 예. 마지막 질문 여기 있잖아요. 6번.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그죠?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77번. 이것도 새로 나온 거죠? 위생. 미생 바뀌었다 그랬죠. 저수저는 관리자는 언제? 예, 네, 맞췄어요. 이게 다 반기. 위생 상태는 매월. 그 다음에 0.1에서 4.0, 0.8, 아니 5.8, 8.5. 그 다음에 이거 탁도는 1 NTU. 요거 요게 바뀌었다 그랬죠. 이게 그죠? 언제? 어떨 때? 저수 청소하고 나서 확인할 때. 언제 봐요? 보세요. 저수소 청소한 다음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수질 기준이에요. 저수소. 자, 70번 이거 바뀌었다고 했고, 78번 라돈 얘도 새로 들어왔어요. 라돈 요새 침대 많이 나오죠. 라돈 폐암 일으킨다고 방사선 물질. 근데 법으로 들어왔다니까. 이게 환경부 장관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라돈에 대해서 하라고.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게 몇 년마다? 예, 마치셨어요? 예? 뭐, 3년 했어요, 다? 5년? 예, 다음에 나오면 꼭 맞추세요, 이거. 아마 이게 시사성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문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저쪽에 드렸는데, 거기도 이 문제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이거 다 아시죠? 이제 숫자 쓰시죠? 예, 딱 알죠? 톨레는 얼마? 1000. 라돈 여기서 얼마예요? 200. 스틸렌? 300. 벤젠? 30. 폴말레알데하드 210. 에틸렌 벤젠 360. 그러고 나서 며칠간? 딱 맞아. 이거 다 맞춰야 돼, 이거는. 그죠? 다시 한번. 포르말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잣, 일렌 뭐 얼마? 700. 그 다음에 에틸벤젠 했고, 라돈 얼마? 200. 몇 년 하라고요?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에 5년. 근데 스틸렌 300. 그 측정치를 7일, 입주하기 7일 전에 하는데, 신고하는데 며칠간? 60일간 잘 볼 수 있는데 하라. 왜 할 수 있을까? 60일? 그죠? 7가지인데, 7가지잖아요, 여기가. 그죠? 7일 동안, 7일 전에 하고, 그죠? 600을 어떻게, 한번 잘 기억 좀 한번 하세요. 그 다음 위에 세계서죠? 측정 세계서. 실내 공기질. 자,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요거 보셨죠? 기억나시죠? 57이 기준이죠? 57, 43, 45, 5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가지로 하죠? 왜? 층간소음이니까 아래층이 따로따로 가도 되죠? 공동주택 관리. 네, 환경문제조정위원회 두 분 들어가서 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직접하고 공기전달 소음 나눠진다 기본적으로.
예, 5분 등가소음, 1분 등가소음. 직접은 1분이고 최고예요. 공기가 5분. 공기를 몇 개죠? 공기가? 다섯 개잖아요. 우리 다섯 개가 공기 돌잖아요. 그냥 5분이야, 5분. 여러분, 이게 1분 가잖아요? 헷갈려요, 헷갈려. 네. 써야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환경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고, 이쪽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고, 공기는 다섯 개 되는데 5분간이고, 아니, 이거 정말 헷갈린다. 이거 지문 바꾸잖아요? 지문으로 나와.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식 나왔잖아요. 이제 지문으로. 공기전도 1분 등가소음 넣으면 여러분 모른다니까. 공기가 다섯 개니까 다 5분이지. 안 잊어버리지. 이렇게 연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연관. 자, 보시고. 마지막 컨텐츠는 마지막 안전점검 실무입니다. 안전점검 실무. 자, 먼기마다? 반기마다죠? 무슨 반기마다? 몇 층? 16층. 15년에 몇 년? 30. 딱딱딱 나오지. 몇 등급? A, B, C, D 중에 뭐? C, D, E.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전점검 결과, 이거. 재해. 재난예방이에요. 재난예방.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된다. 재난예방이에요? 지금 재난예방 보험 듭니다. 실무적으로. 재난예방. 안전점검과 재난예방과 예산을 반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반기마다 16층 15년에 30에 CDE 예, 딱 봐야죠. 그 정도 보시고 언제? 유자 대표는 안전 확보해서 재난예방과 안전점검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관리비에 가면 있어요? 재난예방 이거 있어요? 모르시면 그거 연관시키세요. 관리비 부과할 때 보면 안전점검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연관시키세요.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졌네요. 안전관리기준 대통령 공동주택 나눠지는데 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나눠지는 이거 보려고 그러죠. 뭐 이거 네, 기본 다섯 가지.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위생, 안전진단, 위생진단, 이 다섯 가지 기본으로 딱 가져가야죠. 이거 중간에 쓰면 여러분 쓰셔야 돼. 아니, 해빙기준, 우기진단, 월동기진단, 안전진단, 위생진단, 딱 안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담화, 저우어, 예, 저우어, 담화, 예, 쭉쭉쭉쭉, 저우어, 담화, 예, 요 정도, 요거까지, 여기는 이제 문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요번에 안 나왔잖아요. 다 있다래. 아파트는 다 있다래. 자, 이게 요거 마무리, 요거로 해서 마무리 할게요. 자, 또 한 번. 네, 요거 아까 나왔죠? 네, CD 3년, 15년, 30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하고. 다 나왔죠? 요거. 설비, 보고해야 되는 거. 시장은 이랬을 때 이상이 생겨 보고하면 매월. 매월이에요? 시장은 매월 해야 돼. 이 정말 중대한 거야. 그러니까 시장 매월 뒤다봐야 돼. 예. 구조상 이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누가 대표회의에서 보고하면 시장은 이제 지정해야 돼. 공무원을 지정해야 돼. 그래서 한 번씩 와요. 분기 저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 반기 한 번씩 오더라고요. 담당자 건축가에서 나오더라고요. 예산 확보 반드시 해야 되고. 자, 수고 많으셨고요. 9월 14일 날 7시 10분에 여러분 지금 하는 것처럼 시험 볼 건데요. 우리 선생님 이제 답안지까지 하십시오. 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 관리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집 갑으로 잘 대대로 모셔놓겠습니다. 오늘 저 시험 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